요즘은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동물 학대나 유기, 파양 등의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옛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페스타 현장, 함께 보시죠. 반려견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가족을 향해 힘껏 달려갑니다. 중간에 샛길로 빠져 애간장을 태우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강아지와의 교감도를 확인하기 위한 놀이부스입니다. 반려동물과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사진 부스에서 다양한 추억을 남깁니다. 강아지랑 가족들이랑 같이 재밌는 사진 찍어서 좋았어요. 네, 애들이랑 오랜만에 강아지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무료로 간단한 미용 손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썹이 눈을 찌르지 않도록 정리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바닥 정리도 깔끔하게 합니다. 건강 상담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개통용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훈련사의 강연도 이루어졌습니다. 반려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했습니다. 강영욱 선생님이 강연해 주시는 것도 되게 감명깊었고 강아지들한테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페스타 축제. 이틀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기 기회 마켓이 열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가는 경기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나라로 만들도록 다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고 특사경을 통해 동물 학대를 단속하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